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요. 계속 상담하고 전화 상담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문보다 일단은 전화 상담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상담한 게. 신당에 네. 선생님 사진이 엄청 많은데 네. 좀 자기애가 강하신 것 같아요. 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 작두타고 막 이런 때들 사진이거든요. 네네. 그런 사진들, 저기 제일 처음 수습구 됐던 사진들,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사진들을 이제 빼가지고 이제 올려놨어요. 제가 저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주겠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나이 네. 오픈해도 돼요. 나이 저 아니, 피부 비결을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사실은 진짜로 피부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좀 안 좋죠. 무당되기 전에 제가 뷰티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 다닌다고 막 햇빛 보고 이러니까는 약간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사땡이에요, 사땡. 와, 피부가 진짜 좋으신 거예요. 우리 사땡. 근데 있잖아요, 시집 한 번 안 가봤거든요. 아, 아직 미혼이세요? 네. 엄청 바쁘신가 보다. 바빠요. 아침부터 사실은 지금 한 7분 정도 네. 상담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또 손님 오신 것 같은데. 엄마! 꽝! 네?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너 뭐냐 얘? 동자가 놀러가 가버려가지고. 어디야? 할머니랑 가자고 그래갖고 왔어요. 반갑고. 아니, 오늘 온단 말이 없었거든요. 아,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동자 나왔다. 동자 놀러 왔어요. 동자 오셨구나. 귀가 찬다니. 말도 없이 저희 딸입니다. 인천에서 갑자기 오신 거죠? 할머니 빨리 인사해야지. 할머니, 할머니 타고 놀러 왔어요. 올라가요. 네. 아들이 오시면 밥 먹고. 어, 밥 먹으러 가야지. 아빠는 밥 먹으러 가자. 네, 놀러 가요. 손님. 가요? 니가 지금 다 미루고 내려왔는데 엄마가 볼 수 있겠나? 할머니 바로 오셨어. 한연정, 너가 홍길동이냐? 한연정. 홍길동이 어떻게 왔어? 이 사람들하고 바깥이 못 먹겠어요. 너 빨리 먹어. 아니, 6시에 가라가지고 못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아들이 어저께 얘기했었다. 여기까지 왔거든. 강사님은 갈 수도 있어요. 저요? 어디서 저기 방에 보면 전기 물풀이 있게 무슨 그거 맨 위에 놨던 이유가 있는 거야. 많이 벌었죠? 돈 쓰고 올게요. 네? 많이 벌었죠? 돈 쓰고 올게요. 지금 어디 가시는 남포동 거예요? 가려고요. 아, 남포동이요? 남포동의 젊은이의 거리. 할거예요 이제. 남포동 젊음의 거리. 오빠 인사해. 같이 가요. 레고 가방 들고 따로 레고 같이 가요. 얼마만에 파크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신나니? 국제시장. 국제시장 영화 보면은 그 꽃분이네 나오잖아요. 네네. 우린 동은이네를 알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볼 계획이에요. 양말도 사고. 오늘 돈 쓰는 날. 열심히 상담하고 돈 쓰는 날. 네.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쏘라. 아, 쏴야죠. 한 년 전. 네? 어, 그 차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가면서 이제 청바 연습하자. 죽을라네 또. 잘 밑으로 정신을 별 밑으로는 이성기식 정 들어서 나란님 지정 원래 도대 4월 본명 나래 공수가 조사을 날 다른 가깝다. 아이고 좋겠네. 아이고 좋겠네. 눈이 시키. 선생님 꿈이 뭐예요? 꿈이요? 저는 진짜 몰라. 다른 사람 무당분들이 이거 보고 욕해도 상관없다. 저는 지금도 바르게 가고 있고 바른 무당이요. 그리고 저한테 돈, 제가 돈 많이 가지고 한 사람이 연락 왔어요. 진짜로 나눠주면 나눠주고 하지 그 정도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바르게 가는 무당이요. 사실은 제가 업이 많아서 전생에 업이 됐든 업이 많아서 무당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다 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가지 않으면 이게 또 내려갈 거잖아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떠날 때 그때쯤에 제가 진짜 그 무당의 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을 만큼 저는 하고 갈 거거든요. 그거하고 내일은 또 아침에 가서 여기서 체크 뭐 한 5시에 출발해야 되고 됐어? 네. 어, 됐다. 어, 다 갖고 싶어요. 다 갖고 싶어. 짜잔. 양말 좀 샀다? 명동 갔네, 명동. 갔다 올라오면서 갔다. 갔다 올라오면서 남포동에 오면 이거 꼭 먹어야 해요. 어우 착해라. 내년 잘생겨서 준다. 아니 아름이도 부르려고 하더라. 맛있어. 나는 술 한잔 하자. 정말 중요해. 찍어대. 뭐 요즘에 그 방송 그거 있잖아. 한입맛. 진짜 맛있어요. 야 디디딘도 드셔야 되는데 어떡해요. 연정아 만 원씩 밖에 안 한다. 확 가. 어 진짜로. 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거 나한테 안 맞겠다. 진짜 이런 게 최고예요. 아 이거 땀 많이 흘리고 어 땀 많이 흘리고 그 땅에서 일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게 최고야. 선생님은 왜 나와 계세요? 아 여자들 옷 사는데 뭐하러 따라 들어가요. 내 취향 아니야. 이제 저것들이 막 들어가면 막 한 30분 막 한 시간씩 걸려가지고. 우리는 국제시장에 동훈이네로 갈 거예요. 동훈이네요? 네. 어 올라가야 될 거 있거든요. 위로? 아니 위로? 여긴가? 올라가다 여기
5kg를 업고 다니는데 진짜 무거워 죽겠어, 무거워 죽겠어. 얘가 5kg예요? 네. 아유, 힘들어. 찾았다, 동훈이네. 로또야. 아, 야, 로또인가 봐. 예, 로또, 로또. 아까 나 진짜. 아, 구석했네. 아, 구석했네. 아이고, 맛있어. 야, 억수로 또 가는 느낌. 똑똑한데. 어떡해요? 오, 진짜. 아이고, 맛있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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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고양이 통절미가 빠뜨쳐있습니다. 지금 아닌데. 아이고, 그 야, 국제시장에서 뽀뿐이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훈이네가 있어요. 금방이던데? 이것도 내가 이건 이렇게 돌아 올라가고 이거는 금방 바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 엄마, 이것도 내가 아는 계단. 그 내가 보니까 계단 올라가다 쳐가지고. 내가 아는까 로또를? 선생님. 네?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아니. 한 해 다른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진짜. 계단이 또 무슨 등산 수준이네요. 기도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놀러 온 거 맞으시죠? 분명히 놀러는 왔는데. 이거 무슨 기도 가는 거지? 맞잖아요. 현정아, 이거는 포도 가자 그랬어. 엄마. 야, 지호야, 한현정이 얼마나 분주하냐? 네.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딱 들고 있었어. 어? 그래서 내가 이걸 들어준다고 가벼운, 이쪽 걸 무거운지 가벼운지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 줘, 그래. 들어줄게. 니 딱 들으니까는 이게 더 무거워요. 그랬더니 무거운 걸 주는 거 있지. 여기 서리와 신당 거기 한 보살은
괜찮아, 한 연정. 아직 이만큼 남았어. 한 연정 아직 남아있어. 그, 오늘 신당을 버리고, 신랑도 버리고, 부산으로 날랐어요, 애기 타고. 자주 있어. 저 옷 어때요, 옷? 옷 어때요? 아, 이뻐요. 이거 자랑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신부님께서 뿌려주신 거예요. 기도 다닐 때 입으라고 선물해 주셨는데 놀러 나올 때 입었습니다. 그리고 기절하시겠다. 서울신당 신도님들은 이런 선물을 참 잘해서 막 머리핀, 뭐 귀걸이, 옷, 양말 그런 걸 참 많이 해요. 제자 같은 세월을 제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진짜 저희 신의 세월과 같이 온 신도님들이 거의 다 과반수라서 감사드리지요.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일이나 기쁜 일, 진짜 눈물 난다. 아. 밥 먹었는데 벌써 울어? 울고해 울고. 맞죠. 다른 것보다 진짜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저의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근데 사랑합니다 신도님들, 감사드려요. 진짜 해우신당 신도님 최고 최고 최고. 저희 엄마가 제가 뭐 제자가 되는 건 알고는 계셨지만 엄마의 도움으로 사실 왔고, 근데 굿당이라고 처음 와보신 거예요. 제가 제자되고 처음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지정할 때 그때 이제는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이제 그거 알고 나니까 근데 그것도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진짜. 근데 영상 편지 하나 남겨주세요. 저희 엄마 총심씨의 심정순 여사님인데 심청자 순자를 쓰시는 심여사님. 너무너무 철이 늦게 들어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냥 이렇게 힘들게 제작기를 하고 있는 이 딸을 보면서도 이제 엄마가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도 알고는 있는데 조금만 더 제가 오를 때까지만 좀 지켜봐 주시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바라는 대로 진짜 모든 길로만 갈 테니까 그것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진짜로 제가 효도를 좀 할 수 있게 너무너무 말썽을 많이 부리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이렇게 철이 든 것도 너무 죄송스러운데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셔주시고 아빠도 마찬가지.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맞죠? 이해하죠? 맞죠? 이렇게 해서 끝. 오, 간지나는데? 내가 뭐 한다 그러면 다 안 되고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조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응. 그 부분도 나는 다 얘기를 했어. 근데 진짜 이랬다. 그냥 난 미안하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겠는 거야. 그래서 회식 아니면 회식 마감 잔으로 짠! 짠!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에서 볼게요. 좋겠다. 넌 뭐 하는 거? 아름이 턱이 왔대. 어제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면서. 아름이 근데 너무 좋아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다 심었어? 선생님 기호야 누구잖아
선생님, 집에 안 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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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한 잔 한 번. 좀 쪄시네요. 예? 좀 쪄시네요. 어라, 막걸리 한 번 한 번. 아로지 생각나네. 아버지 원망했어요. 부끄럽긴 한데 세상 만사 막 이런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처음에 산전수전, 수준조, 공중전까지 다 긁었다. 안 된다 이거는. 모르겠어. 술 된다 이거. 술 된다 이거. 이건 안 된다. 난. 갑자기 잘한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합니다. 이건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신에 귀인이 붙고 사람들이 덕을 주는 그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 또한 또 전 사장 역할이 있겠지. 지금 이렇게 해서 번호 수도 말이 하고 싶대. 올해 운이 좋단 말이야. 보따리. 올해 운이 좋고 일한 지 얼마 됐노? 선생님 원래 술 드시고 점사 안 보시나요? 안 봅니다. 술 먹으면은 안 봐요. 술 먹으면 안 보는데 욕심 내네. 욕심 내 거거든. 안만 해봤자 다 편집이네. 누가 주지래? 들어가. 누가? 너무 무서워.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유, 멀리 오시냐, 고생 많으셨어요. 어, 근데 겁나 잘생겼네. 반갑습니다. 아, 나보다 잘생겼네. 이거 들어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들어봐도 되나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손 줘봐요. 팔 손 해놓음으로만 한번 들어와봐요. 들리죠? 네. 속으로 이제 내 이름하고 나이를 얘기하고 본인이 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거 아니야. 자세 움직이고 이거 힘써가지고 이렇게 들으려면은 뭐 아까워 틀리지? 아니 진짜로요. 진짜로 안 들리는데. 그래 연출 아니라니까. 어, 손만 미끄러지지. 이게 돌할머니야. 돌할머니요? 어. 이게 소원을 들면 소원을 들어주면 이게 안 들려요. 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 이거 내가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내가 어 합격해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들려요. 오. 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진짜요? 이거 틀어봐요 그러면 진짜 들려요 훅. 나 지금 이거 그림 그리다가 말았는데. 아. 어 그림 너무 훌륭하던데. 아유 미쳐나죠. 난 학교 다닐 때 물감도 안 사봤는데. 어, 전공이요? 원래 운동이에요, 전공은. 나 이거 한 번도 안 그려봤어요. 근데 미쳐가지고 그래요, 미쳐가지고. 저기 있는 건 아직 미완성인 작품인가요? 이제 거의 완성. 거의 이제 완성돼가는 작품. 이제 짐 챙겨가지고 또 놨다가 이제 내일 네. 또 충청도에 가거든요. 충청도요? 네. 어, 바쁘시구나. 바쁜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하루가 뭐, 눈 뜨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 네. 어, 로즈골드네. 그래. 그래. 또, 또 여기 있지 않대? 여기 안 돼. 너무 특별하잖아. 감사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밥 먹으러 가게. 안녕하세요. 이 사람들은 음식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저기 뭐야, 인심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뭔데요? 술. 담배. 그리고 우리는 인사가 그거잖아. 밥 먹었어? 식사하셨어요가 제일 인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같이 먹어요. 우리가 애용하는 동태탕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앉아서 먹지? 이런 건 자네미가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어? 맞지? 네, 아름다우십니다. 대답이 늦었어.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어야지. 너 천주교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 진짜 십장기서 맨날 했어요. 그래. 진짜. 얘는요 신받기 전에 카톨릭. 아. 엄마, 어? 엄마 아빠도 다 해. 엄마 아빠도 저 때문에 다 세례받아. 카톨릭이가 잘생긴 거 좋아하는 거네. 어디서? 너 이렇게 얌전하게 먹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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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빠야 이때 오빠야. 오빠야. 우리들 이따가 저녁 먹을 때 된장찌개 끓여 먹으려고요. 예. 요리 엄청 잘하시거든요. 내가 한 요리 해. 이따 먹어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조갯살이 들어가야. 나는 뭐를 사도요 국산만 사.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우리들도 가면은 식당 가면은 이거 국내 국산인지 아닌지 밝히고 살펴보고 먹잖아. 네. 근데 실력인들한테 올리는 건 다 수입산 막 중국산 싼 것들 사잖아. 난 안 그래요. 난 다 국산 사. 어, 우리가 먹기 좋은 거는 실력님도 먹기 좋거든. 야, 방송이니까 내가 돈을 쳐줘야 돼.
저는 이렇게 애들한테 안 시켜요. 제가 직접 들고 다녀요. 이건 안 돼요. 가족 아니지. 원래 이래요, 나. 아주 왜 이러세요? 아, 큰데. 야, 너 진심으로 받으려고 그러냐. 네. 아까 기다려, 우리 여기 가서 목욕 좀 하고 갈게. 모든 사람의 손과 이 때가 묻은 걸 모아놓은 데잖아. 그래서 난 고물상을 딱 보면은, 아, 예사롭지가 않고 되게 좋아요. 아, 저것도 어떤 사람이 만들었고, 만졌고, 아, 뭐 할 때 썼고, 막 이런 물건들. 아, 좋아. 또, 재활용이 돼야 돼. 근데 사람은 재활용이 안 되잖아. 안타깝게. 아, 나는 재활용되면 다음 세상에는 무당으로 안 태어나고 싶어. 아, 왜요? 즐거워 보이시는데. 근데 이 즐거움 속에도요, 다 우리 무당들은 슬픔이 있고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 내가 남들한테 위로받고 싶지 않으니까. 어, 그래서 하는 거지. 손님들 와서 전보고 그리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봐 되겠어요? 안 되지. 일로 앉아. 아니 저 커트가 보여. 어, 몇 개 안 돼 이거. 아니 오면 해야 돼. 아, 제 오면. 제 오면은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어떻게 표정이 변하나. 아 진짜. 너 어디 밥 메고 왔냐? 이제 아, 이거 몇 개 안 돼? 몇 개 돼요? 100 개. 해보자. 해야지. 나하고 궁짝이 되게 잘 맞아. 해보자. 아니 식성까지 똑같아 진짜. 아, 이 안에 진짜 부적 있어요. 부적이랑 다 직접 하시랑 부적이랑 사시랑 오색실이랑 진료 많이 들어주세요. 작두에서 나눠드린다고. 근데 사실 아, 글 같은 거는 관심이 없고 뭐 일종의 뜨개질 같은 건 좀 해요. 아 뜨개질 나중에 하면 뜨개질이요? 진짜 잘하거든요. 기가 차요 진짜. 뜨개질 잘하죠. 어, 뜨개질 저런 이제 보석 십자수 같은 거 직접 하신 거. 직접 하신 거. 근데 나는 이게 한번 뭐에 한번 꽂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해야 돼. 그래서 아, 얘네들이 그게 피곤할 거야 아마. 그런 건 아니야. 연정아 너 무당 왜 됐냐? 하래요. 나한테 진짜 너 무당 해야 돼 그래서 한 거야. 하라며요. 근데 얘가 제일 쉬웠어요. 아 근데 진짜 어, 정말 잘해. 때도 쉬웠고 하라고 한 영향이 크지 일단. 해야 되나. 나는 그냥 동기부여. 근데 진짜 우리 신엄마하고 아빠 안 만났으면 나 아직도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 방황했었거든. 진짜 지금은 마음도 편하고 좋아요. 어떻게 델라이프도 그렇게 됐어요? 신랑도 안 믿었는데. 너 요즘에도 그런 선생님들도 있지만 자기 신부모를 나이 먹어도 다 모시고 다니고 나 너한테 꼭 그러라는 건 아닌데 아, 그런 거 보면은 참 아유 굿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셔서 앉아 계시고 그냥 맛있는 거 드셔요. 나 너한테 꼭 그러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유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저는 항상 제가 집 구슬하고 뭘 해도 어 처음 하는 것처럼 해요. 진짜로 처음 하는 것처럼 해요. 갓 신내림 진짜 옛날에 진짜로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끊어먹고 잘라먹고 빼먹고 넘어가고 막 그러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죽죠. 제자분들이 힘드니까. 근데 어, 그거는 저는 지금까지도 그냥 똑같이 해요. 몇 개 해서? 이거 다 뜨개질 재료인가요? 네. 다른 분들 몇 분들 드려야 돼. 근데 이거 진짜 가벼워요. 이렇게 들면 이게 생긴 거보다. 들어봐 봐요. 근데 이거 만들어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이게 한 번 한 번씩 할 때마다 막 생겨나잖아, 막 네. 커지잖아. 뭐 그것도 뭔가가 이 그게 있어요. 성취감 같은 게. 네. 예, 이게 나는 이거 장인 같아, 장인. 징체 장인. 장구체 장인. 선생님, 그림을 예. 사셔도 되는데 이게 그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가 한번 내 신을 모시고 이게 그려보고 싶어서. 물론 이게 파는 게 뭐 돈만 주면 살 수 있고 뭐 요즘에는 원체 많으니까 구하기도 쉽지만 그냥 내 신은 내가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한번 그려보자. 근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왜 안 가르쳐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다못해 물감도 안 가르쳐줘.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나라면 이제 앞으로 조금 이렇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은 아 재료나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저 라인 작업할 때는 숨을 못 쉬고 작업을 해요. 이 빨간색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색깔. 아, 또 언제 가신대? 가신대. 선생님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행사 당일날 네. 봐요. 한신제 때 그때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꼭 와요. 네, 알겠습니다. 안 오면 나 미워할 거야. 갈게요. 들어가요. 네, 쉬세요. 예, 가요.
내어주셨는데요. 이제 곧 저희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고 실외에서는 또 마스크 착용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객석에 앉아 계실 때 마스크는 꼭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안전한 축제가 또 안전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25년을 이렇게 불러드리는 날을 또 계룡산 산신님께서 또 이렇게 잘 보필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간단 계룡 면장님 또 어디 계시죠? 어, 예, 면장님 안녕하세요. 앞에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네, 계룡 나 산신에 가기로 용왕도 군인네 송한 세정에도 나 흥명 종하는 호행의 보랑산도 연전봉이고 또 세정정 발언을 할때 이들은 무정이 없을 아른의 부회장 소멸을 안고 네, 지금 차은수 목사님의 축원에 맞춰서요. 이숙자 회장님께서 신장대를 들고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또 이렇게 빌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렇게 또 한 번씩 이렇게 길을 뽑아서 자신의 염원을 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또 다섯 가지 색깔의 천들이 있죠. 이게 오방색이라는 것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방은 정말로 다섯 가지의 길입니다. 좋은 길, 안 좋은 길,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계신 분들도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계시지만 저희도 마음속에 네, 이런 거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제
멋진 지점물을 보여주신 김수년 예술단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날로야 일진을 잡아 대동산으로 들어서서 그저 사실 야, 나도 있어. 다리 너무 아픈데 양말 신으면 안 될까? 선생님. 예? 선생님 주인공 아니에요? 아유, 나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 같이 주인공이에요, 오늘은.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여기 무대에 같이 계신 분들 다 같이 주인공이에요. 영만아, 김치 좀 줘.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김장 드세요? 김장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밥 먹죠. 김장하면 밥 못 먹게. 백두산은 머리요. 태백산은 어깨요. 계룡명산은 심장이요. 어? 어? 에휴, 그저다. 욕까지 더 가지 말래. 접근 금지야. 그러니까 왔다 가서 말이야. 오늘 왔다 가갖고 석 달 열흘은 편안하게 누워. 어, 아휴, 그렇구만. 성이 뭐요? 응? 이가야. 아유, 그래 양반이다. 이가요 그러는 건 양반이요. 하우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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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김수년 선생님의 원래는 백망무였는데요. 연암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연암무 무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꼭 착각하셔서 말라 부탁드립니다.
빨리 갖다 꽂으라고 뭘. 여기다 꽂으라고. 장군님들,
다시 한번 하마해요. 서버, 예, 혼야 시내 풍파라면 장군님이 눌렀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자, 명동 복동 다 용검돈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니네들은 하나지 여기 있다가 이 회장은 다섯 개다. 뭐 남들 돈 없나 하면서 다섯 개 못 주잖아. 예. 그래서 황해도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참 많이 사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 예, 그럼 이쪽 마찬가지 조산만 분이 너무너무 좋다. 잘 보냈어. 아우라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너무 자랑스러워. 야, 우리 식구들 다 화이팅이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네. 슬프셨어요? 네? 슬프셨어요? 왜 웃으셨어요? 너무너무 사실 가슴이 아팠어요. 왜요?
그건 진짜 무당이 아니고서는 잘 그렇게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고 이 북받치는 감정이 엄청난데 저 12칼이잖아요. 12칼에다가 저 월천강 칼까지 이제 건너가시는데 그리고 저는 어제 이제 칼 갈 때부터 있었거든요. 아까 자르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무당이지만 어르신들이 지켜주신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사실 무서워요. 거기다가 이제 다른 이제 뭐 오신, 구경 오신 관객들 이제 부정을 안아서 이제 사실은 나가셨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연정이가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울고 있는데 저기 이제 관객분들은 신기해서 박수를 치는 거잖아. 사실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 희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아 무당이라서 서러워요 이럴 때는 사실. 얼마나 예리하게 갔나요? 네가 그저 소름이도 되는 될 정도로 날카롭게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냐면은 진짜 날카로워. 전체적으로 다 이거 소름이도 돼요. 저 방금 이거 잘릴 때 이제 안 봤어요. 봐봐 얼굴 봐봐 얼굴 다 나갔지. 진짜 작두예요 이거는. 아까 사장님 이거 소창 자르는 거 봤잖아. 내가 못할 줄 알았지? 에휴.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 자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영공 파이팅. 아 진짜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아유 괜찮아요.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하고 나면 진짜로 너무 속이 후련하고 이게 진짜 이 전국에 계신 무속인 분들 진짜 다들 화이팅이고요. 언제까지나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한테도 진짜 존경받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용사장님 화이팅. 이거야? 너무너무 고마워. 부산에서부터 와줘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로 와.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 일로 와, 이제. 자, 우리 식구들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
가자. 자,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신의 길을 가고 있는 서리화입니다. 용군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청 많이 떨렸어요. 무섭고 제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제일 많이 들고, 어차피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뭐 아는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진짜로. 그래서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이게 전혀 모르는데 이제 시인 엄마나 시인 아빠가 이제 옆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옆에서 이제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도 무리 없이 뭐 너무 잘했다 뭐 칭찬은 많이 해주시지만은 뭘 알겠어요. 솔직히 처음이고. 그리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주시는 대로만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쉬움은 없어요. 일단 했을 때 최선을 다했어요. 달라진 거는 그전에는 이게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내가 이게 신의 길을 가면서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허공에 대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함도 있고, 이게 영으로 말씀을 주셔도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진적을 함으로써 해서 이런 그런 의심도 많이 사라지고 또 내가 또 자신감도 생기고 가슴에 더 많이 이렇게 여운이 남아요. 아니 저거 도와주려고 예, 해도 예. 말을 듣지를 않고 몰라. 간절의 간절이라는 게 무엇인지 너는 몰라. 할아버지 어떻게 분산문이 열려야지 본인도 잘 되고 여기 제자분도 잘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현대인이 편해야 왜 한시 시내 길가 그래도 할아버지 길 가는데 편합니다. 이렇게 굴복심도 굴복하고 저라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곡차곡 조금씩 좋아질 테니까 할아버지가 노역인데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부모님들 봐서 살려주시고.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진짜 지금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거는 이 세상 엄마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에 미어지는데 차라리 제가 그렇다면 이렇게 슬프진 않을 거였는데 내 자식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서도
지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평범하고 또 남들처럼 좀 평범하게 아기도 낳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자체가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편하고 뭐 그냥 간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뭐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슬프고. 님을 밀어 넣어줬다가도 예비엠이 힘들어하니까 내가 좀 잘랐어. 아니 근데 사실 그때는 아무도 안 보였어요. 엄마도 안 보이고 누가 있다 막 이런 인지는 있는데 그냥 아 우리 엄마구나 이게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실려 있으니까 눈물이 안 나. 근데 그 감정이 추스려지더라고. 근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마음이 많이 그냥 애리다. 미안하다. 내가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여준다는 게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슬퍼하니까. 사실 동생이 저한테는 그 제일 아픈데 그러니까는 남동생인데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또 동생이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싫고 어디 나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싫고 진짜 나는 애지중지거든요. 이게 참 힘들어요. 나는 이끌고 가야 되는데 동생 입장에서는 그거를 수긍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나는 마음이 안 좋죠. 근데 더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대로라면 나는 따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유진아! 몽골이 터지기에는 이따만 해. 네. 딱이야. 에이, 여기 씨까지 딱 품고 있고. 맞아요. 옛날에는 이만했어.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항상 논다고 이게 뭐냐 자석새끼 음식 가린다고 다 젓가락 넣어서 음식. 그래도 어마이도 저 먼 땅에서 강화 어떻게 또 꼭다리까지 시집을 갔어. 아휴, 그날 버스 정류장에만 안 나갔어도. 떨어지잖아요.
아,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진짜 내가 맞나. 난 진짜 너무 겁이 나거든요. 이렇게 생선 이런 거는 겁이 안 나는데 닭이나 이런 거는 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너무 무서웠고 근데 그 촉감은 잊을 수가 없어. 뭔가 뜨끈한 게 그냥 집었는데 뜨뜻하잖아요. 근데 이 그 닭 냄새 있잖아요. 이거를 맡는데 막 더 소름이 돋고 그 피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기? 이게 막 더 기분이 너무 소름끼치게 좋은 거예요. 그 느낌도 좋고 근데 그 순간에는 내가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 할아버지나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딱 오르실 때는 딱 첫 마디가 걱정 말아요. 네가 왜 그 걱정을 하니? 알아서 해주신다고. 근데 끝나고 나니까 이게 몸에 기운이 다 빠져. 근데 좀 되게 무서웠어요. 그때 좀 미쳤었나 봐요. 아,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는데 닭이 퍼덕거리는 것만 봐도 나는 뒤로 주저앉는 사람인데 그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스스로도 놀라웠는데 지금 또 그거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신엄마 신도가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인간 복은 없는데 신의 복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자꾸 타야 되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군웅 때는 그냥 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좀 돌았나? 피리 할아버지가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이 방까지 들렸대. 군웅장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런 거 봤나요? 이런 거 엄마 이런 거 따님 잘 굴려라. 아 진짜 엄마 때문에 이런 거 봐봐. 해우신다 신도님들 클라스. 네? 아유 아닙니다. 우리 신도님들 클라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의 경신국당입니다. 자, 오늘 서리화 신당의 서리화만 씨께서 첫 작두 마상에 오르는 날입니다. 네. 지금 심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처음이에요. 앞 엄청 날카롭거든요, 진짜. 보셨죠? 각도 타기 전에는 어떤 이렇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무서웠어, 진짜. 근데 막 다리 막 이렇게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안절부절했는데 그때도 그냥 할아버지는 빨리 올라가지. 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막 할아버지는 웃고 계시는 거야. 나는 막 긴장돼 죽겠는데. 그래서 아휴, 난 모르겠다. 나를 버리려다 이러고서는 그냥 그때도 그냥 할아버지 믿고 올라간 거였는데 너무 아팠어요, 나는. 베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베였더라고. 내려와서 발바닥을 봤는데 멀쩡하더라고. 되게 무서웠는데 이게 딱 올라갔을 때 칼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냥 작두인데 작두 칼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게 아파요. 아픈데도 닿는 순간에는 그냥 칼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런 나무 같은데 그냥 올라가 있는 느낌? 그래서 내가 올라갈 때도 우리 아버지가 놀랬대. 왜냐면 이렇게 살살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누르면서 일어났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예우냐 큰 실력 심어놓고 예. 예우냐 우리 한시신에게 아주 높게 높게 도와주고 예. 예우냐 누지고 처지는 일 없이 예우냐 장군님이 아까리고 대가리해서 예우냐 좋은 일만 가득하게 간절한 마음 안다마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 예. 인간이 그렇게 간사한 거야. 돌아가서 되짚어 생각해보고 되짚어 생각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네가 알게 되고 네가 숙이고 들어온다. 그건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이쁘다고. 네. 대답하세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보면서도 의심했지. 고생하고 사는 거 알아.
이따가 이거 오면 자랑해. 이게 손님들 오면 자꾸 만져. 예쁘죠?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진작부터 하셔서 그런가? 그 진작하고 나서 애기잖아요 제가. 네. 뭔가 딱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모르고 이제 진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모르잖아 애기니까. 근데 이렇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내 이렇게 몸에 실어서 내리신 내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좀 자신감이. 네. 어제 내가 가서 받아온 건데. 시작.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걸 못 구했어. 이게 뭐예요? 참치 머리. 와. 참치 머리요? 어 맞아. 이거는. 아 예쁘다. 우와. 자 이건 3번 도로입니다. 오늘 그럼 없습니까? 아우. 또 내가 이거를 내가 또 간만에 한번 보여주지. 저 이거 할 때 인기인이었어요. 내 손님도 많고. 지금 더 인기 많잖아요. 이때는 내 앞으로 손님이 예약을 해가지고 회를 먹으러 왔고. 뭐 예약은 똑같네. 서리와 신당 보고 또 정보로 오니까. 근데 이 양말은 선생님 취향인가요? 나 엄마가 자꾸 이것도 다 엄마가 사고, 그것도 엄마가. 저는 18년 동안 일식 요리사의 길을 걷고 있었고, 계속 요리를 이제 뭐 많이 했어요. 일식집도 이제 그냥 고급 스시집 이런 데만 이제 다녔고, 강남에서 오래 있었고, 그래서 나름 그래도 이렇게 제가 지명 손님도 저한테 이제 들어올 정도로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좀 잘 했죠. 여자 셰프가 별로 없어요. 못 버티거든. 뭐 초밥 지는 거며 생선 손질하는 거며. 근데 그래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몇 안 되는 여자 셰프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오래 일을 했었죠. 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진짜 여기 손가락에 발가락에 동상 걸리면서 일했어요.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근데 진짜 고생을 하고 남자들 틈에서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진 갔는데 그 위를 못 가는 거야. 그 힘든 세월을 다 지나고 났는데 내가 지금 다시 또 이 무당의 길을 가고 있잖아. 여기도 따지면 냄비 닦기 똑같아요. 아, 이제 또 시작이구나 싶으니까 또 거기 또 서러움이 많이 몰려와. 근데 그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내가 더 빛날 수 있었는데. 유학 갈 일도 있었는데 내가 포기했거든. 응.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많이 아쉬워요. 야, 이거 탄소광 많이 들어가 있는 칼이다, 야. 요즘 세계 때잖아요. 한, 연, 청. 칼에 이름이 있는데. 한, 연, 청. 자꾸 왕으로 보실 때 어떤 칼인가요? 아, 이 칼 정도면 좋은 거지. 좀 할만하겠다. 얼마나 다녔는데. 많이 다녔어요. 보죠. 이야. 오, 특이하네. 우와. 오. 오. 야. 오랜만에 해가지고. 스스로 지금 오랜만에 해체해 보시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그래도 몸으로 익힌 건 안 죽네. 이게 몸으로 익힌 거잖아요. 몸이. 근데 네가 볼 땐 머리가 제일 맛있네. 머리요? 어, 머리 맛있어. 그래서 어두울림이라고 그랬어. 이게 저거야. 그 참치 눈물이야? 아니, 이게 흔히 먹는 눈. 어. 요거 있잖아요, 이거. 아이고, 이거 이제 이거 해달라 하지, 동공. 이거는 잘라 넣어주고, 이런 거는 이렇게 뭘?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해. 그냥 이왕 하는 거 그냥 따지자. 괜찮아. 안 비리? 어떤 맛인데? 쫀득쫀득하고 젤리. 응. 시원한 젤리. 나 내 눈이 아파서 못 먹겠어요. 오늘 초밥 합니까? 어, 초밥 해야죠. 고추 진짜 맛있어. 네. 예. 씹으면서 녹아. 먹어볼만 하겠네. 안녕하십니까. 용군TV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류화신당 신엄마 해우신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징그럽게 길었어요, 진짜로.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고, 사실상 우려를 했던 게 과연 그거를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까. 어떤 거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겪어왔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들어서면 눈빛부터 변하고 아 너무 대차게 잘해줘서 아 너무 사실 진짜 감격스러웠죠. 사실 멋졌습니다.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딸이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진짜 맛있겠다. 엄마 빨리 오시라야겠다. 엄마 진짜 맛있으니까 무슨 맛이에요? 참기맛. 연재가 진짜 맛있다. 입에 하나 넣어줄까? 이럴 때는 안 먹어요. 이럴 때는 안 먹어요. 철칙인가요? 네. 한 잔이 아니라 많이 먹어야 돼. 야, 이거 특이하다. 이게 배꼽이잖아요. 배꼽이 비싼 거 아닌가? 그럼요. 이게 요리가 좀 맛있지. 옛날에 이 정도면 한 물 안 보여도 또 올라가야 돼. 꽃잎 같아요, 꽃잎. 네, 먹으니까 한... 맛이 틀리네, 참치가. 오늘 잘 하시면 돼요, 인터뷰. 잘했잖아요. 아니, 이제 중간한 거예요. 인터뷰가 핵심입니다. 생년월일은 못 알겠어요. 저는 솔직히 뭐 다른 사람들은 잘했다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이분은 애기 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니, 못 믿어오신가요? 아, 못 믿어온 건 아닌데 왜 더 할 수 있는 애가 저거밖에 안 했지? 저기 앉아. 아, 귀여워. 이쁘나, 여기. 안 돼,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우리 저기 뒤에 애미가 버리고 간 거. 눈도 못 떴는데 버리고 갔는데 아빠가 애미가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도 안 오더래. 애가 막 찐득이에 뒤덮여가지고 근데 아빠가 데려다가 살려놨어. 우유 사다가 그거 먹이고 초유 놀자고. 아 귀여워. 저 봐봐. 살겠다고. 이름을 얘기해줘야지. 이쁜이. 아니야. 아빠가 이쁜이라고 그래요. 사당이라고 그랬는데 아니래. 이쁜이래. 이쁜이. 그냥 살았어. 죽어 요만해 요만했는데. 아 귀여워. 놀자고. 아 아야 아야 아파 이 녀석아. 근데 또리가 안 보인다. 아 또리 집에 있을 거예요. 요거 성질 있네. 암놈인가 보지. 응 암놈이야. 죽으라는 법은 없어. 근데 이게 되나 안 되나 우리도 해봐야 되는 거 아이가. 돼. 진짜 아프다. 으아! 안 돼! 안 돼? 잠깐만. 안 돼! 야, 자, 자. 오, 안 깨지는데?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이게 다른 사람도 되는 줄 알았지. 빠이! 오! 긴장된 순간이에요. 되게 아프거든. 안 아프요. 불붙여 빨리. 갔다 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 보고 전화 통화하고 그러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이 영상편지 쓰라고 그러니까 참 뭐하긴 한데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길을 가다가 또 신의 인연을 잡아서 이렇게 신의 부모가 생겨서 또 새로운 인연을 또 잡고 또 하나의 가족이 돼서 가는 이 상황이 너한테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사람을 믿어주고 또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지키려고 해주고 또 내가 지쳐 있으면 와서 위로해주고 참 오묘한 감정인데 모르겠어요. 나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줄 거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제일 최선이고 또 부부간의 사랑, 행복이 최고니까 내 가정을 먼저 지켜야 남을 지켜줄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 명심하고 내 부모한테 존중을 하는 사람이 나가서도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어디 가서도 내 부모님 이름 석자에 욕먹이지 않는 짓만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사랑해. 선생님 가족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다섯 글자? 가화만사성. 그냥 편안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뭐지? 믿음, 사랑, 소망? 아니 근데 여기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내 할머니에 대한, 내 신에 대한 오로지 믿음. 그리고 신도님들도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해야 되고 소망은 네. 안녕. 들어가세요. 전화해요.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 들어가세요. 연정아, 네가 이 길을 간다 그랬을 때 누구보다도 말리고 싶었고 또 그렇게 안 되길 바랬었고 노력을 해도 안 됐어.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은 엄마가 뭐 창피할 것도 없고 너가 그냥 자랑스럽고 언제나 너는 나한테 아픈 내 손가락이야. 그러니까는 기왕 이 길을 간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가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